좀 있으면 이제 2019년이 올 텐데요. 2019년에는 깁슨이 이름을 또 어떻게 바꿀까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깁슨 항상 하는 네. 짓은 얄밉지만 기타가 좋아서 살아남는 네. 브랜드. 그냥 간신히. 그렇습니다. 2019년형은 깁슨 익스플로러 엘리트 플레이어 플러스 것 같아요.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싫어. 아. 그래놓고 나서 또 완전 미친 듯이 욕 먹고 네. 또 그 모델 싹 빼고 나면은 자기네들 그런 거 만든 적도 없었던 것처럼 입 싹 닦고 그냥 익스플로러 T 뭐 이런 거. 익스플로러 T 뭐 이런 거. 예, 이 익스플로러 엘리트 우리 전 시간에는 파이어버드 엘리트를 먼저 예. 했었죠. 엘리트가 여러분 달라진 게 없고요. 금장. 색상이 바뀌고 이거, 하드웨어가 금장으로 바뀌고 이런 색깔이 없었나 봐요. 옥스블러드 같은 네. 색깔인데 선지색. 예. 그리고 그 지판이 그라나딜로가 원래는 토레파이드라고 스펙표에 써 있었는데 그게 베이크로 바뀌었거든요. 단화가 네. 이제 근데 뭐 토레파이드를 어떻게 토레파이드를 시켰느냐에 대한 이제 그걸 베이크드 해서 토레파이드 시켰는지 단화시키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태우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그냥 말장난 같은 말인데 그냥 뭐 말을 다르게 써 놓은 네. 건지. 그리고 원래 베이크드란 말 안 쓰고 로스티드라는 말 쓰지 않았었나요? 깁슨에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정확하진 않은데 네. 그냥 뭔가 약간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유저들 입장에서 그래서 뭐 토레파이드랑 이게 베이크드가 뭐가 다른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토레파이드라는 말을 써요? 토레파이드라는 말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베이크드를 많이 쓰겠죠. 네. 아무래도 쓴다면. 그러니까 베이크드를 했는데 왜 했느냐. 네. 토레파이 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과정과 결과에 대한 건데 그걸 이렇게 바꾸면서 혼란을 야기하는 네, 스펙표에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사실 저희 몰라요. 네, 말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고 금장이 생겼다. 그러니까 예. 하드웨어가 금장이 됐다. 색깔이 바뀌었다 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예. 있는 스펙의 변화인데 실제로 익스플로러에서는 사운드 변화가 좀 있었죠. 아니 익스플로러 말고 우리 지난 예, 시간에 파이어버드에서는 좀... 사운드가 자꾸 좀 더 이렇게 좀 에이징이 된 것처럼 좀 깊어지고 좀 깊이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기분 좋은 사운드, 내공이 좀 있는 사운드로 좀 바뀐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왜냐면 픽업도 그대로 다 그대로인데 픽업이 뭐예요? 이, 예? 아, 이거는 원래 예전에 그 버스트 버커? 2018년도 이전 모델에서 496R 496T 네. 쓰다가 2018년도 저희가 7월 13일 날 했던 거기서 버벅으로 바뀌고 네. 지금은 버벅 그대로 또 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데 똑같은 달라질 건데? 게 없는데 왜 달라졌느냐? 이게 바로 금의 힘이다. 금액이 예, 이게 바로 금. 네, 바로 금액. 예. 금 아니 금. 금장. 금장. 금장으로 해서 가격이 조금 올랐네요. 네, 금장으로 17만 원 올랐습니다. 이것도. 아. 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은 엔진은 바꿨지만 잘 날아다닙니다. 예. 8.0. 왜냐면 그때 엔진 바꿨던 게 496에서 버벅으로 바꿨을 때여서. 예. 네, 저는 오래된 탑업 내공으로 구축한 쉬어가는 쉘터. 그러니까 그때 약간 좀 사운드가 좀 편안해지고 이래서 아, 이제야 좀 익스플로러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구나 이랬는데 지금 이거는 지난 시간에 예, 그 우리 파이어버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뭐 거의 잠깐 쉬어가려고 구축했다 거기다 집 지은 수준의 네. 사운드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자, 텐트 실어? 집 질 거야? 아유, 네. 바로 집을 지어. 막 이렇게 된 거죠. 잠깐 그 쉬려고 멈췄다가 네. 아예 그냥 정착을 해버리는 네. 느낌. 네, Made in USA 109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이게 사실 사이즈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넥이 딱 평행하게 서게 해서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109cm 전장이고요. 두께는 40+1.5mm. 이거 항상 약간 뭐 이렇게 위에서 보는 데 따라서 40+2mm로 볼 수도 있고 뭐 41+1로 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40+1.5, 네, 12플랫 뒤뜰은 77이고요. 바디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지판 그라나딜로입니다. 그라나딜로입니다. 네, 지판 공률 305mm 반지름,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이 미니 그로버 머신에도 가지고 있고요. 요거 이뻐요. 네, 요거 이쁘죠. 테크토이드 너트에 43.053mm 너트 그리고 629mm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22프렛에 버스트 버커 넥 쪽에 2, 예. 브릿지 쪽에 3,
투 볼륨 원톤 3 볼륨 원톤 네. 네, 3의 토글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튜너매틱 브릿지에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무게를 한번 달아 볼 건데요. 저는 3.52를 썼는데 저는 3.38 3852 네 3852 또 맞출 것 같은데 내가 그러게요. 이번 시간은 좀 자신이 없네요. 와 63 363 네 이거 되게 무겁네요 생각보다. 나 6이라고 쓸라 그랬거든. 펜도 따로 만들었다고. 아. 엘리트 6이 쓸 걸 그랬네. 네 363으로 선생님이 네. 또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완전히 제가 당하는 날이 될 것 같네요. 크런치박스 야 진짜 빈티지하고 좋네요. 마샬이죠. 마샬 마샬 날개인 굿. 네, 뭐 집 거의 뭐 짓고 있네요. 네. 집 다 쳤네. 네, 집 다 쳤어요. 네. 정말 뭐 다 짓냐? 내공이 네. 안정화가 됐어요, 예. 확실히. 자, 그러면 바로 반주에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아, 익스플로러 엘리트 같이 사운드 쭉 들어보셨습니다. 좋다. 네. 예. 네. 실컷 욕을 하고 나서 또 소리는 괜찮네요. 이러는 게 뭔가 항상 네. 네, 되게 현타가 이렇게 거하게 오는. 네. 그런 생각해 뭐 한 줄 평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예, 한 줄 평에서 일렉트릭 기타라 하면. 일렉 전기 기타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헤비 쉐입이라는 예. 것의 원형이죠, 사실 예. 엑스플로러.
네, 엔진은 바꿨지만 여전히 잘 날아다니던 네, 그 익스플로러 엘리트 계속 엘리트가 돼서도 잘 날아다니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이제 기타 락키드들 네. 이거 보여주면 환장하겠죠,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약간 본능을 자극하는 네, 그런 디자인이 좀 있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자, 저는 오래된 탐험 내공으로 구축한 쉬어가는 쉘터라고 했는데 쉘터에서 지어올린 양옥집 2층짜리 양옥집을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집 다 졌어요? 네, 다 졌어요. 네. 이것도 하드쉘 주나요? 네, 어우, 하드쉘 저거군요. 네, 집 줘요? 집을 줘요? 집을 지었네. 2층 집이에요, 저. 어우, 저걸 어떻게 들고 다니지? 네, 일반 케이스들은 비교하면 딱 2층 집이에요. 예, 2층 집. 예, 이렇게 2018 익스플로러 엘리트 점수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8 나왔었죠. 이거 좋다. 자, 몇 대? 몇? 8.5, 8.0. 네. 조금씩 상승 효과가 있었네. 네. 뭐 저는 그대로였고 선생님은 네. 0.5점 올려 주셨습니다. 네. 자, 익스플로러 엘리트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네, 갑자기 튀어나온 플레이어 플러스 의도를 알 수 없는 네, 깁슨의 또 하나의 알 수 없는 정책. 플레이어 플러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